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와서 뭐 부처님이 오셔도 좋고 어떤 신이 여러분께 와서 아, 김아무개야. 네가 보고 싶어 하는 곳. 네가 보고 싶지만 보지 못했던 곳. 딱 하나만 나한테 말하면 내가 그걸 너한테 보여주겠다. 여러분은 뭘 보고 싶다고 하시겠습니까? 네? 마누라의 속마음? 영감탱이의 속마음? 뭘 보고 싶으세요? 같이 수십 년을 함께 한 입을 덮고 잔그 사람, 그 진짜 속마음이 뭔지 한번 보고 싶다. 이거세요? 세계에서 가장 깊다는 바다의 그 심해, 거기 불을 딱 밝히면은 어떤 모습일까? 뭐 이런 거 보고 싶으십니까? 나의 뇌 속을 한번 다볼수 있으면 좋을까요? 뭘? 저한테 물어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사적인 공간.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죠. 대통령 부부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침대에서 자지? 어떻게 생긴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응가를 누를까? 어떤 거울을 쳐다보고 치카치카 양치질을 하고 어떻게 생긴 식탁에서 아침밥을 먹고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철저하게 비공개, 철저한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실이 그것을 완전히 공개를 했습니다. 사진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일반 시민들이 가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앞에 대통령들,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 7명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가 함께 생활을 했던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도 아니고 청와대 안에 있었던 대통령 관저. 그분들이 먹고 자고 배변을 했던 그리고 화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했던 그 공간 지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침실입니다. 침실. 여러분, 이 사진에서 천정을 눈여겨 봐 주십시오. 샹들리에.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는 샹들리에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샹들리에 비싼 거는 몇 천만 원, 몇 억을 호가하는 것도 있지요. 저는 뭐 가격을 모르겠습니다만 설마 싸구려를 저기다가 해놨겠습니까? 그런데 침실을 보면은 횡댕거려 하지요. 이게 80평쯤 된답니다. 대단하지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침실에 뭐 횡댕그레하게 넓은데 저 구석에 침대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면 무서웠다. 귀신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 사실은 뭐 거기에서 5년 동안 잠을 자다가 나중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유명을 달리 하시는 그런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오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침대 어디로 갔습니까? 네? 침대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 있는 침대는 대통령 소유입니까? 경남 양산에 가지고 내려갔나요? 아니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관저의 침실에 있는 침대는 청와대의 그 예산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국가 재산입니까? 혹시 이런 거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아니, 침대가 놓여 있어야 국민들이 정말 보고 싶은 것은 아,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하고 이런 침대에서 잤구나. 아, 이런 이불을 덮었구나. 아, 침대 옆에는 이런 다탁이 있었구나. 침실에는 뭐 이렇게 작은 뭐 응접 세트가 있었구나.
아, 그것도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보고 싶은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횡댕거래하니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은 그런 침실. 뭐, 그것도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정말 저도 침대 보고 싶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매일같이 덮고자 하고 했던 그 침대.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는, 그러니까 뭐 샹들리에 보려고 이런 사진 공개했을까요? 그쵸? 커튼을 다 닫아놨네요. 이어서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방인 것 같습니다. 저 왼쪽으로 보면은 그 이제 싱크대가 있고, 그다음에 수납장이 있고, 하얀색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좌우로 긴 식탁이 있습니다. 의자가 4개씩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다 앉으면 8명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조리를 하거나 요리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드시는 음식은 다른 공간에서 청와대 전문 요리사가 만든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원목 가구처럼 보이고 뭐 나무 식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식탁보는 안 씌웠나 궁금합니다. 그 대통령이 식사하는 자리라면 식탁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격식을 갖춘 식탁인지 아니고 그냥 간이 식탁인지를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식탁보를 제대로 깔아놨느냐. 그다음에 대통령 부부가 밥을 먹었던 그 밥그릇 또는 접시, 국그릇, 수저, 젓가락, 반찬그릇 다 어디 갔습니까? 대통령 부부는 금수저로 먹었나? 독약이 있는지 그거 살피기 위해서는 은수저가 최고야. 은수저로 드셨나? 나무숟가락으로 드셨나? 이쪽에는 숟가락, 이쪽에는 포크나이프 이렇게 다 양쪽을 놓고 그렇게 식사들을 하셨나? 왜 그거 다 치웠습니까? 정말 그런 디테일이 보고 싶은데요. 아, 대통령 부부는 어떤 식기를 썼을까? 국산품을 썼을까? 영국의 본차이나를 썼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가구들, 저는 뭐 국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문가들은 한눈에 알아보실 거예요. 이게 수입 가구인지, 국산 가구인지. 아까 보여드린 사진에서 침실에 침대가 있었다면 그게 국산인지, 수입 가구인지 이런 것도 금세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말이야, 그 국산품 애용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침대는 이태리째 썼네, 그래야? 이렇게 좀 후일담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싹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뭐 치울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대통령의 관저에서 쓰던 가구, 뭐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개인 재산인지, 아니면 국가 재산인지 아시는 분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게 거실이랍니다. 거실. 거실도 횡댕거래 하죠. 뭐 샹들리에는 멋있습니다만. 저 멀리 TV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실에 의자가 디귿자로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상태로 거실을 유지했을까요? 바닥에 양탄자 안 깔았을까요? 왜싹 치워버렸죠? 그리고 거실 여기저기에 뭐 장식장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았을까요? 아닙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싸늘하고 횡댕거레하게 이렇게 거실을 지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싹 치워버렸어요. 그 개인 재산입니까? 국가 재산입니까? 여기에 있는 이 소파들은 왜 놔두고 갔죠? 이건 소파는 국가 재산이고 침대는 개인 재산이고 그런 겁니까? 네, 꼭 누구를 뭐 비난하고자 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궁금합니다. 그다음 이게 드레스룸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있는 드레스룸 그 옷장은 이제 이 한쪽이 거울로 되어 있어서 잘안 보이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거울로 된 부분, 이쪽에서 해야 되겠군요. 이 부분이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옷장 문이 모두 10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5칸. 5칸인데 문을 양쪽으로 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실물을 아직 안 봐서.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옷장이 지금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기에 오른쪽에 5칸, 그리고 문은 10짝, 왼쪽에도 아마 비슷한 구조이거나 그보다 한두 개 작은 그런 옷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쪽은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사용을 했던 것이고 한쪽은 대통령이 썼던 옷장이 아닐까 뭐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만 부부가 막옷 섞어서 걸어놓고 함께 사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댁에 있는 옷장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떠신지요? 네,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아주 흥미있는 공간인데요. 여러분 여기가 뭐 하는 곳 같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냥 사진만 봤을 때는 여기가 식당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가 밥 먹는 곳이고, 저 바른 쪽에 찬장들이 식기 넣어놓는 곳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요. 네, 여기가 대통령 부부가 화장하는 곳. 머리 깎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그런 곳, 코디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머리 모양새, 넥타이, 그다음에 얼굴 화장, 색조 화장, 뭐 기타 등등. 거의 요 밑에 보면은 의자가 있는데 여기 앉아서 이제 머리 손질도 받고 그랬던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부부는 관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온갖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정말 외출을 할 때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필수겠지요. 머리 손질하고, 네. 몸 곳곳을 아마 여기서 한번 검증을 받고 그러고 나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장소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화려합니까? 아니면 검소한 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다음은 뭐 접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관저까지 찾아왔을 때 그때 접견실에서 아주 간단한 차담도 하기도 하고 여기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핵심 참모들하고 회의도 할수 있고 뭐 다용도로 쓸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자가 모두 8개가 놓여 있습니다. 샹들리에 사각형으로 된 사각 샹들리에인데 얼마짜리일까요? 궁금해집니다.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횡댕그레한 침실. 글쎄, 어떤 대통령 자기가 무서웠다.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오늘 그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대통령 집무실. 여기는 관저고, 집무실도 어마어마하게 넓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뭐 보고하러 들어가서 문을 딱 열면 대통령 집무 책상이 저 멀리 있대요. 과장 좀 보태가지고 한 50m쯤 떨어져서 대통령 책상이 있답니다. 그럼 이제 거기 대통령이 앉아있고 이제 다가가서 장관이든지 뭐 비서실장인데 가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이 지시도 내리고 또 야단도 치고 그러면 이제, 아, 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러나오지 않습니까? 물러나오는데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대통령 책상 앞에서부터 출입문까지 걸어오는데 한참 걸어 나온답니다. 뒤통수가 따가운 거죠. 왕조 시대에는 왕한테 뒷모습을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물러날 때는 그렇습니다. 뒷걸음질로 물러나는 거죠. 왕한테 뒷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경을 칠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보고 마치고 뒤로 몇 걸음 한 다음에 이제 뒷모습 보건 말건 뒤통수는 좀 따갑지만 근데 그게 너무나 멀어서 나오다가 중간쯤에서 돌아서서 인사 한번 더 하고 나왔답니다. 시간이 꽤 걸리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관저가 지금 지으니까 30몇년 됐다고 그러죠. 네. 노태우 대통령 때 여기를 만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좀 그로테스크하다 할까요? 아, 참 여기서 먹고 잤던 대통령들 애썼다. 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넓고 지나치게 화려한 뭐 그런 측면을 보신 시청자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공개가 된다니까 다들 가셔서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죠. 내일은 일단 창문을 통해서 안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제 대통령 관저 안을 실제로 거닐어보는 그런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